단기특강 12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단기특강 이제 12부터는 쭉 약간 점수 배점이 높은 3점짜리 문제인 빈칸 완성 문제가 나옵니다. 문장 삽입이 아니라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당연히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 문장을 찾아서 지은이가 이제 그 주제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예시가 전해지는 가운데 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밑으로 내릴게요. One outcome of motivation is behavior that takes considerable effort. 사실 일단 이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effort. 일부러 요렇게 이게 정답인데, 어차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일단은, is가 번동사겠죠? 그러면 앞에 one outcome of motivation이, 뭐야, 주제야. 주어야, 주어. 그지? 그런데 여기 motivation이라는 단어의 밑줄 자. 동기. 동기래요, 동기. 뭐의 동기? outcome이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결과. 어떤 동기의 한 결과는 뭐래요? is behavior, 행동이래요. behavior이라는 단어는 행동이라는 뜻이죠. 어떤 동기의 한 결과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원이 단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와 수일치시켜서 is를 썼겠죠? 그지? motivation은 동기라는 뜻이야. 핵심 단어죠? 동기의 한 결과는 is behavior,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 그지? 아, 명사가 있고요. 대수를 기준으로 앞에, 대 앞에 이렇게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 그지? 그리고 대 뒤에, 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사가 나와.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관계사죠. 그지? behavior이라는 이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인데 어떤 행동이랄 때 takes considerable, considerable이라는 뜻은 상당한 이런 뜻이죠. 이게 정답인데 일부러 선생님 기억하라고 이렇게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력입니다. 그죠? 상당한 노력을 취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뭐가? 동기의 한 결과는 다시요. 동기의 한 결과는 상당한 노력을 취하는 행동입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수학고 친구들아 딱 봐도 뭐야?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얘가 주제 문장이겠죠? 주제 문장. 예를 들어서, 그죠? If you are motivated, if you are be motivated to, 그죠? 모티베이트가 동기를 부여하다야. 근데 얘는 비동사 플러스 뭐야? PP 형태니까 동기가 부여가 된이란 뜻이야. 수동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동기가 부여가 되었다면, 그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다시요. 만약에 당신이 좋은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었다면, 동기를 부여받았다면, you will. 노력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뭐 하겠어요? 조사를 할 거고, research. 그죠? 당신은 노란색으로 할게. 하는 행동이니까, 당신은, 아이고. 당신은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look at as 광고. as는 여기서 광고야, 아이고. 광고란 뜻입니다. advertisement의 줄임말이죠. 광고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visit, dealerships. dealership은 뭐야? 자동차 대리점이죠? 자동차 대리점.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할 것이고, 엔조스 온그 밖에 어떠어떠한 일을 막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동기가 부여가 됐죠.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지금 동기가 부여가 된 상태잖아. 그지? 동기가 부여가 된 상태야.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 첫 번째, 조사를 하고, 광고를 둘러보고, 광고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을 한대요. 그지? 그 다음에, likewise가 뜻이 뭡니까?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란 뜻이에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적어줄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가 뒤에 나오겠네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또, 똑같은 표현. 그죠? 당신이, 뭐야? motivated to lose weight.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부여받았다면, 체중을 줄이는데 동기를 부여받았다면, 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뭐 하겠어요? You will buy low fat foods. 저지방 음식을 살 것이고, eat smaller portions. 양을 적게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동기 부여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단 자동차를 사고 싶어. 동기를 부여받아서 조사하고 광고를 보고 대리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체중을 줄이는데 동기를 부여받았어. 저칼로리, 그죠? 저지방 음식을 먹고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겠지. 그지? 지금 뒤에 어떤 계속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해됐나요? 아, 그다음에 이거 체크. 일단 여기서요, 지금 가자. 봐봐. 핵심 단어, 동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motivated. 그죠? 그 다음에 또 motivated. 계속 지은이의 주장에 대한, 뭐야? 계속 반복적인 어떤 핵심 단어, 동기 부여, 동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해되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보세요. motivation. 아, 딱 봐도, 나도니. 버들수. 아, 서술형 대비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장이네요. 동기는 motivation. 동기는, 그죠? Not only drives the final behaviors that bring a girl closer. Not only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이 공부했죠. 상관 접속사. Not only 몇 가지가 Not only A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but also. also는 생략 가능하죠? but also. 여기 뒤에까지가. 아, 뭐가 이렇게 기네. 그죠? B겠네요. 그러면 이제 따져봅시다. not only A. but also. B는 무슨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죠.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또 다른 상관 접속사 표현 뭡니까? B as well as A입니다. 적어주세요. 나도니의 버돌수 B랑 똑같은 표현.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건 as well as 상관 접속사가 있는데 그때는 B와 A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요. 동기는 not only drives the final behaviors. 최종 행동을, 마지막 행동을 drive 같은 식으로 운전하다. 이끈대요. 근데 여기서 봐봐. 또, that을 기준으로, 그지? that을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 That bring a girl closer. 목표에 가까운, 그지? 목표에 가까운 행동을, 그죠? 이끌 뿐만 아니라, 다시요. 동기란 목표에 다가가는, 가까, 그죠? 목표를 더 가깝게 이끄는 최종 행동을, 그죠? 이끌 뿐만 아니라, but also creates willingness가 여기서 좀 약간 중요하다는 겁니다. willingness, 무슨 뜻일까? 무언가를,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무언가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무언가를
무엇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의지,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단어의 체크. 영어에서요, expand라는 단어가 있고요. 헷갈리지 마. expand라는 두개다 발음은 똑같아. 근데 하나는 A고 하나는 E야. E는요, 이렇게 E가 들으면 얘는 뭐랑 같냐면 spend랑 개념이 같아. spend가 뜻이 뭐야? 뭐, 시간을 사용하다. 그죠? 시간을 쓰다. 근데 여기서요,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가 조금, expand는 시간이나 노력을 뭐 사용하다, 쏟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 된 거. 근데 이렇게 A가 들어가는 거는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expand. A가 들어가는 거는 확장합니다. 확장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만약에 A로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틀립니다. 그죠? 그럼 봐봐. 다시요. 천천히. 동기란 최종 행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어떤 최종 행동. 목표를 가깝게 하는, 목표에 가깝게 하는 최종 행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create willingness, 기꺼이 하려는 마음도 만든다, 창조한다, 뭘, to expend time and energy on preparatory behavior. preparatory는 뜻이 준비된 이란 뜻이야. 뭐, 준비가 된, 그죠? 준비가 된 행동, 어떤 준비된 행동에 뭐야?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는, 시간과 노력을 쓰려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그러한 기꺼운 마음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축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장이네요. Motivation, not only, 상관접속사. 그 다음에 but also. 근데 also는 생략 가능한데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즉, 동기란, 그러니까 최종 목표에 가깝게 하는, 그죠? 어떤, 목표에 가깝게 하는 최종 행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그죠? 준비된 행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하는 마음도 만들어낸다, 이 소리인데요. 이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Not only A, but also B를 B as well as로 바꿔보면 이거 문장 어떻게 전환이 돼요? Motivation. motivation, not only A, but also B가 뭘로 바뀌어? B as well as A로 바뀌어. 그럼 얘가 이 문장이 앞으로 올라와야 돼. motivation creates willingness to expend time and energy on preparatory behaviors as well as drives the final behaviors that bring a goal closure. 이렇게 써줄까요? 잠시만요. 밑에다가 써볼까? 이걸 as well as로 바꾸면 motivation 이게 앞으로 올라와야 돼. create willingness 기꺼이 뭐뭐 하려는 마음이야. to expend time and energy on preparatory behaviors as well as를 그 밑에 씁니다. as well as 그 다음에 얘가 뒤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drives the final behaviors that 뒤에는 뭐 똑같아요. 이렇게 뭐 밑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요,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다시요. Not only A, but also B가 B as well as A로 전환돼서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4번 문장 서술형 대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Thus. 결론을 내리는 말이네. 그지?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 접속사 잘 체크해야 돼. 아까도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결론을 내리는 말이죠. thus랑 똑같은 거. hence랑 therefore. 이제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알 거야. 그러므로 someone motivated to buy a new smartphone. 얘가 본동사잖아요. may earn.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뭐야? 주어라는 소리인데 실질적인 주어는 예죠? Someone. Motivated. 동기가 부여가 된 뭐야? 동기가 부여가 된 과거분사야.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상태네. 이해되죠? 동기가 부여가 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고자 동기가 부여가 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may earn, earn이 뜻이 뭐야?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다시 예시가 나왔어요. 미안. 다시 예시가 나왔어.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제 돈을, 아이고.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뭐야? 스마트폰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고자, 추가적인, 그지? 돈을 더 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drive through a storm to reach the store. 뭐야? 폭풍을 뚫고 그 가게에 운전해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wait,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의 동기가 부여가 됐어. 그럼 뭐야? 아까 기억나?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고, 광고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게에 가서 방문을 할 것이고, 가게를 방문을 할 것이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지방 음식을 먹을 것이고, 양을 줄일 것이고, 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뭐야? 돈을 더벌 것이고, 폭풍을 뚫고 가게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그죠?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동기부여에 관한 주제 문장이죠. 즉, 동기부여의 결과의 하나는 결국 행동인데 어떤 행동? 어떤 행동이었죠? 상당히, 무언가를 상당히 노력하라는 마음을 취하려는 행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상관 접속사, not only but also, 여기 입문 4번 문장,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가 be as well as a로 바뀌면 여기 creates willingness, 이 문장이 이렇게 motivation creates willingness to expend time and energy on preparatory behaviors as well as의 위치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B랑 A랑만 바뀌면 돼. 근데 해석은요, 위치는 B as well as A로 바뀌지만 해석은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은 똑같아. 나도니 버돌섭이라 A뿐만 아니라 해석은 똑같습니다. B도. 쓸 때만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서술형 대비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에서 우린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는 거, effort.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필기하세요. 천천히. 필기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어들이 나와야 돼. expand. 이 단어랑 a, expand.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next question.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좀 길어. 그죠? 길어요. 그리고 약간 이 단어. 선생님, 이 단어는요. 좀 너희들이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고를 때 이렇게 낯선 단어가 나오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리 문장을 다 해석을 해도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요. 고등학생들은 정말 어휘, 늘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단어가 영어의 90%야. 그래서 단어 공부 게으르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Social engineers,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돼. 사회공학자들은 아, 택틀리스. 아, 처음부터 택틀리스라는 단어는 뜻이 눈치 없는 이란 뜻이야. 눈치 없는, 염치 없는. 염치 없는이라는 건 뭐야? 뭐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죠? 이런 뜻이야. 눈치 없는, 염치 없는. 사회공학자들. 아, 얘도 적어줄게요. 사회공학자들. 이는 그대로 직역하시면 돼요. 사회공학자들은 눈치가 없는, 염치가 없는 predators.
포식자들입니다. 그죠? 종종 부사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사회 공학자들은 눈치가 없는 염치가 없는 predators. 이거 우리 단어 되게 많이 익숙한데 포식자란 뜻이죠? 포식자들입니다.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people's emotions and sympathy after tragic events. Seek 뜻이 뭐지? Seek? 일단은 얘가 본동사잖아. 그럼 얘가 주어야. 그럼 여기서 얘는 눈치 없는 포식자들, 사회공학자들을 즉 눈치 없는 포식자들이라니까 여기서 얘는 주격 보호란 소리야, 그죠? 그런데 포식자가 뭡니까? 지금 명사야. 물론 이게 부사가 이제 중간에 껴있지만 이게 뭐야? 포식자들이야. Seek 뜻이 뭐죠? 찾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야. 찾는. Take advantage of는 뭐야? 취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뭐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포식자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이게 동정이란 뜻이야. 동정을 직접 찾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eeking은 뭘로 쓰였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로 쓰인 거야. 이 사회공학자들이라 눈치 없는, 염치 없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포식자들이 take advantage of people, take advantage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이익을 취하다라는 뜻이야. 이익을 취하다. 이용하다. 그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포식자들이요, 지금 행동을 스스로 할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 형태 쓴 거야. 체크해 두세요. 현재 분사 형태 쓴 거. 네, 미안.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럼 봐봐. 뭐가 생략이 됐어? 이제 이게 눈에 보여야 된대. 그지? 뭐가 생략이 됐을까? 주격 관계 대명사 who are가 생각이 됐어. 생략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상태야. 이해 되죠? 다시요. 그럼 봐봐. 사회공학자들은 이게 분사, 현재 분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와야 되겠죠. 관계사주리야, 원래는. To take advantage of people's emotion and sympathy after tragic events. Tragic이라는 단어는 뭐야? 비극적인. 여기서 events는 사건이 되겠죠? 그지? 비극적인,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 사람들의 감정과 동정심을 취하려고 찾는 사람들의 감정심과 동정심을 취하려고 막 그런 것을 찾는 염치 없는 포식자들이다라는 뜻이야. 그지? 즉 사회공학자들이 사람 어떤 되게 비극적인 사건 뒤에 사람들의 감정과 동정심을 막 취하려고 이용하려고 그것을 찾고 있는 찾으려는 염치 없는 뭐 인간들이다, 포식자들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사회공학자들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이딱 우리가 느낌을 와야 돼. 이 단어, 이 포식자, 아니 눈치 없는, 그지? 이 단어가 뜻을 모르면요, 포식자인데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잖아.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 부정의 의미가 있어. 즉,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 후에 사람들의 마음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눈치 없는 인간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회공학자들은 약간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첫 번째 문장에서 캐치할 수 있고요. 이해됐죠? 예를 듭니다. 얘는 포함이 된다. 그죠? 이 사회공학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죠? 얘는 포함이 된다. 우리 피싱 메일이라고 들어봤지? 보이스 피싱. 그 단어입니다. 네. 일단은 선행사인 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이거 봐봐. 얘는 포함을 합니다. 뭐, phishing 메일을, 이메일을 포함이 된다는 거, 그 얘기죠? that. 중요하죠? 여기서 that은 뭐죠? 앞에 있는, 이렇게, 선행사의 편지기죠? 이메일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pose as는요? pose as는, 포즈를 취한다라고 하잖아. pose as는, 뭐뭐, 인 척하다라는 뜻이야. 굳이 해석을 하자면요. 뭐뭐인 척하다. 그럼 뭐야? 얘는 phishing 이메일이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pose as a relief agency. relief agency는요, 뭐, 자선구호단체 뭐 이런 뜻이야. 자선구호단체. 그러니까 자선구호단체인 척을 하는, 그지? 피싱 이메일이 얘에 포함이 됩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봐봐. asking. 또 나왔어. 계속 지금 나왔네. asking for는 무엇무엇을 요청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자선구호단체가 어떤 기부, 도네이션, 기부를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뭐야? 여기에 똑같은 형태야. 얘도 뭡니까? 현재 분사 형태죠? 그지? 왜? 이 자선구호단체 자체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그지? 도네이션, 기부. 그러니까 봐봐. 얘는 피싱 이메일이 포함이 되는데, 그 피싱 이메일이 하는 게 뭐야? 자선구호단체인 척 하면서 기부를 요청하는 거야. 이해됐죠? After, 언제? Events like the earthquakes in Chile. 칠레 뭐 지진이나 아니면은 하이티나 아니면 일본의 그 어떤 지진 후에 그리고 미국의 그 예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그런 자연재해 후에 자선단체인 척 하면서 기부금을, 어떤 기부를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지? 그런 피싱 메일이 얘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지? 밑에는 예시가 나왔네. 그래서 얘도 현재 분사 asking for. 이 자선구호단체인 척 하면서 도움을 요구하니까 얘도 현재 분사 형태. 체크해놔야 돼. In fact. In fact라는 이제 사실은, 그지? In fact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앞에서 말한 문장을 다시 이제 뒤에 디테일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반전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선 봅시다. 사실, in fact, after Hurricane Katrina, Hurricane Katrina 후에 it was reported that 여기서 is 뭘까요? 그죠? 가주어겠죠? was reported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수동태념. 그죠? 뭐가 보고가 되어졌어? 여기서 여기가 이제 진주어인데, 이 뒤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시고요. 뒤에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여기서 필기해 놓으세요. 필기했나요? 그 밑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오케이. 뭐가 이렇게 기네요. 그죠? 다시 여기서 이는 당연히 가져오겠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뭐가 보고가 되어졌어? 그죠? 수동태. 수동태 나오면 이거 체크해야 돼. 이렇게 그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럼 얘들아 여기서 됐죠. 굉장히 길어 봐봐. 여기까지야. 이제 뭐가 여기까지야. 일단은 이 됐죠. 얘가 진주어란 소리죠. 이게 이제 진주어인데 봐봐. 예, 그죠? 뭐, 예, 삽입이 됐죠? 봐봐, 보세요. 무엇이 보고가 돼? With weeks of the event, 그 사건이지, 카트리나, 그죠? 그 허리케인의 그 사건이 있던 그 주에, 그주 안에란 뜻이. Within weeks는 그주 안에란 뜻이야. 적어줄게요. 그주 안에. 허리케인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주 안에 4천 개의 피싱 웹사이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피싱이 끌어들이라는 뜻인데 4천 개의 피싱 웹사이트가 주겠죠? 나타났대요. 서페이스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4천 개의 피싱 웹사이트가 드러나다. 여기서 서페이스라는 원래 단어가 표면이라는 뜻이잖아. 표면은 이제 우리 드러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드러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타나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허리케인의 그 사건이 있던 그 주에 4천 개의 피싱 웹사이트가 드러났대요. 나타났대요. Each looking to deceive generous and thoughtful people through their charitable instincts. 뭐가 이게 길어요? 전치사 앞에 이렇게 끊을게요. 봐봐. 뭐 하면서 각각의 여기서요, 이치는 뭘 말하는 걸까?
앞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 웹사이트. 근데 이치로 얘가 여기서는 일단은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네. 그지? 얘야. 이렇게 지금 다시 이 웹사이트랑 이집 각각의 같은 얘네 같은 대상이야. 그죠? 봐봐. 각각 뭐야? Looking to deceive. 이 단어가 중요하죠. Deceive. Deceive는 뜻이 뭐냐면은 속이다. 라는 뜻이야. Deceive, 속이다. 누군가, 뭐, 사람을 속이다. 아니면은, 약간 좀, 이런 뜻이야. 속이다. 라는 뜻인데, 뭐야? Generous. 무슨 뜻이죠? 마음이 넓은. 인정이 많은. 그지? 인정이 많은. 인정이 많고, and thoughtful. 그러니까 사려심이 깊은. 생각이 깊은. 적어놔. 사려심이 깊은. 그러니까 인정 많고 사려심이 깊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봐봐. 얘도 보세요. 지금 진짜 중요하죠? Looking to 봐봐. 뭡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왜 현재 분사를 썼을까? 과거 분사가 아니라 지금 이 웹사이트가, 사기를 치려고 이 웹사이트가 막 사람들을 막 사기치려고 끌어모으잖아.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동의 개념이라서 루킹을 썼어요. 뭐잘 체크해야 돼. 다시요. 그 허리케인의 그 사건이 있던 그 주에 4천 개의 웹사이트가 드러났대요. 뭐 하면서? It's looking to deceive generous and thoughtful people. 그 마음이 넓고 막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그죠? Through their charitable instincts. Charitable란 뜻이 뭐야? 그러니까 뭐 기부를 하는, 그죠? 기부를 하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돕고 싶어하는, 이게 낫겠다. 돕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겠네요. 돕고 싶어하는 이런 뜻이죠. 기부를 한다는 건 누군가를 돕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은 돕고 싶어하는 instinct, 본능. 을 통해서, 그죠? 돕고 싶어하는 본능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한테 마음이 넓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면서 4천 개의 웹사이트가 표면에 드러났대요. 드러났대요. 언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허리케인 사건이 있던 그 주에. 그래서 그게 보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절 이 구, 와, 굉장히 긴데 얘가 사실은 진주어야. 그리고 여기 있은 가주어라는 거. 이해되셨죠? Other attacks seek, 다른 공격, 그지? 다른 공격도 seek to prey on.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Seek to prey on. Prey on은요, 등쳐먹다, 사기치다라는 뜻이야. 그래요. 좀 약간 어구가 강한데, 느낌이 강한데, 등쳐먹다라는 뜻이야. 다른 공격들도 seek to prey on. 등쳐먹으려고, human tragedy. 인간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 그죠? 등쳐먹으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 뭐지, 포식자들이, 그지? Like, 어떤 사건? Like the attack on the Twin Towers and the tragic events that took place in Norway in 2011년.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계속 예시가 나오잖아요. 포식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넓고, 이제 약한 사람들, 그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등쳐먹는, 그 순서가 이제 예시가 나왔는데, 즉 다른 공격도 뭐야? 사람들, 인간의 비극적인 것에 달라붙어서 등쳐먹기 위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어떤 공격과 같은? 트윈 타워스는요, 9.11이야, 9.11. 미국의 그, 알죠? 오사마 빌라덴. 걔가 이제 비행기 갖고 이제 건물 2개가 있는데, 거기 건물을 이제 통과했잖아. 이제 그 사건, 그 사건과 The Tragic Event. 얘도 관계사절이죠.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앞에 take to place 여기에 밑줄자. 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인데,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얘는 자동사입니다. 얘들아, 적나. 자동사야. 미안. 자동사라는 것은 뭐죠?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면 안 돼요. 뭐, was taken place, 잘못된 어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비극적인 사건 후에도 이 포식자들을 등쳐먹으려고 막 이제 찾으러 다닌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단어 prey는요, prey가 먹잇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prey은 이렇게 하고 녹색으로 체크해 놓을게요. 그지? 좋은 느낌의 단어는 아니죠? Whatever the case,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무엇이든지 간에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 부사절로 쓰였는데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얘랑 바꿔서 쓸수 있는 표현 No matter what the case, 뭐 it is 여기 지금 주어 플러스 동사 it is 아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 원래 이 사이에 it is가 생략이 된 거야 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no matter what it is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저거나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no matter what it is malicious라는 단어 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로 좋은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들이 여기는 많이 나와요. 악의적인이라는 뜻이야. 악의적인. 못된 마음이란 뜻이야. 못돼 처먹은 마음. 그죠? 악의적인 사회공학자들은, 그러니까 못돼 처먹은 사회공학자들은, 여기까지 일단 필기해 놓으세요. 그게 다 했나요? 그러니까 못돼 처먹은 악의적인 사회공학자들은, 밑으로 내려도 돼? 밑으로 내립니다. 즉, 다시요. 악의적인. 다시. No matter what, 뭐야? The case it is.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된 단어야. 악의적인. 그죠? 되게 어떤, 뭐,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마음을 품고, 이런 뜻이죠. 악의적인 사회공학자들은 heartless, 비정한이란 뜻이야. 눈물도 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악의적인 사회공학자들은 비정합니다. 아, 중요한 표현. 우리 이거 많이 했어. 기억나? 뭐뭐에 관해서. 그죠? 뭐뭐, 아이고, 너무 두껍다. 미안. 뭐뭐에 관해서. 여기서 웬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의 단어의 뜻을 모르면 여기서 막 뭐뭐 할때 이렇게 그것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해석해요. 아닙니다.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야. 하나의 단어야.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to는요, 전치사투입니다. 전치사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동사가 목적으로 오면은 반드시 동명사 형태 취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별표 해놔. 동명사 이렇게 체크해놔. 아까 위에 다 현재 분사 나왔죠? 그럼 얘는 뭡니까? 얘들아, 얘는요,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다시요. 되게 못돼 처먹은 사회공학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뭐에 관해서? Making a quick dollar. 달러가 뜻이 뭐야? 돈이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지? 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뜻이야. 즉 무슨 짓이든지 해서 그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만든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they will often go 아이고 뭐 이렇게 얘도 하나의 수거입니다. 아이고는 녹색으로 할게. 이거 하나의 수고야. 아이고 미안. 그러니까 원래 고가 뜻이 뭐야? 가다죠. 랭스는 길이야. 그레이트 뭐 많이. 그러니까
길을 많이 가다는 건 뭐야? 무슨 짓이든지도 한다란 뜻이야. 기꺼이 뭘할 준비가 됐다. 어떠한 행동이라도 한다란 뜻이야. 그래서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일이라도 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다시요, 마지막 문제. Whatever the case, 이거나 똑같은 거, 다시 한번. No matter what the case it is. 사건이 무엇이라, 무엇인지 간에, malicious, 악의적인 못 뒤쳐먹은 사회 공학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making a quick dollar. 돈을 끌어모으는, 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해서. 그리고 they, 그들은 어떤 짓이라도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ay,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뭐야?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부분을 쓰죠. 무슨 짓이라도 해? To prey on people at times of greatest. 봐봐요. 먹잇감, 사기치다. 그지? 여기서 아까도 나왔지만요. 부정적인 의미야. 무슨 말이야? 사기치다. 등쳐먹자. 사람들한테 사기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At times of greatest. 뭐예요? 발음 어려워. 볼러 러빌리티. 볼러 러빌리티는요. 이게요. 이 단어가 있어. 볼러러블. 이거는요, 취약한이란 뜻이야. 즉, 마음이 약한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볼러러블. 형용사겠지. 그지? ABL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취약한, 마음이 약한이란 뜻이야. 그러면 vulnerability는 뭐야? 취약성이겠죠? 취약성.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여린 그런 심성이야. 마음이 여린 심성. 그래요. 선생님 풀이해줄게요. 마음이 여린 심성.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그죠? 막 이용해서 at times of greatest.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취약함을 이용을 해서, 그지? 사회, 얘는 뭐야? 사회 공학자들이겠죠? 사회 공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체크해 두시고, 이거, when it comes to랑 go to great lengths. 이게 하나의 이제 단어인데, 이런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사실은 그 단기 특강 대 10위는 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이거, 별표 해놔. 취약성.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making. 얘는 동명사고, 그 위에 뭐, seek 뒤에 예를 들어서 뭐, looking, 뭐, 이런 거는 다 현재 분사로 쓰였다는 거. 이거 문법 정리도 해 놓으세요. 오케이. 단기 특강 대시비 수업 마치겠습니다.